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당좌 자산의 일반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입니다. 매출처 강동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이런 문구가 없을 경우 합계 잔액 시산표 해당되는 날짜 2월 1일 치셔가지고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충당금 잔액은 없으므로 즉시 이제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즉 매출 채권의 대손 비용의 이름은 대손 상각비입니다. 판관비, 대손 상각비 처리하셔야 되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2월 2일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대손 처리하시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다.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가 대손 처리하는 것이므로 충당금 30만 원 쓰시고 이제 부족분 70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계정이 이렇게 많은데 참고를 보시고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09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2월 3일, 당사는 주식회사 한성무역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2천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0만 원이다. 대손은 2천인데 충당금은 9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처리하실 때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므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단기 대여 거래가 영업의 거래에 속하므로 이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단기 대금과 115번 고르시고 9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입니다.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아까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시에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십시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에 대손 처리한 주식회사 오상공업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정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당기에 회수가 되면 해당되는 채권에 대손 충당금으로 전입시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세액 공제하고 관계된 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되겠고요. 200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09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정기의 회계처리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단기에 회수되면 정기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 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단기에, 즉 올해 대손이 됐고 그 대금이 올해 회수되었다면 올해, 즉 단기에 대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대손된 금액이 올해 회수되면 올해 회계 처리한 내용을 취소시켜야 되므로 만약에 이 내용이 올해 대손 처리된 거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을 쓰시는 거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면 차변에 있는 거, 그 회계 처리한 차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야 됩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에 강동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이번 문제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일 전액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정기의 대손금이 회수되면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단, 상기 금액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이급이니까 이 세액 공제 받은 것까지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럼 설명을 드려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440. 그 대변이 판 물건이 제품이라고 그러면 제품 매출 400만 원.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물건 판날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40만 원 부가세를 국가한테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거래처가 대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 대금이 회수도 되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가 공급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미리 낸 거죠. 그럼 이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입니다. 그 세액 공제를 4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낸거 4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받음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이 회사가 세액 공제 받으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좀 설명드리면, 작년에 세액 공제 받으면서 이 대손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 뒤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대손 충당금이 있었다면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빼야 돼요.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대비해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액 공제 받은 이 부분 처리가 필요하니까 부가세 낸거 다시 내야 될 부가세에서 빼달라고 부가세 예수금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갖다가 내야 될 부가세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수가 됐잖아요. 회수가 됐으므로 회수가 지금 현금으로 회수됐죠? 그리고 단기 이전에 발생된 그 대손에 대해서 단기 회수가 되면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전입한다 그랬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쓰게 되고 대금이 회수됐으므로 국가에서는 그러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을 써야 돼요. 이 문제에서 회수된 44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 충당금에다가 집어넣고요. 40만 원은 다시 국가에다 내야 되니까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산세무 2급에선 예.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 현금입니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예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1억이고 장부상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잔액은 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손 충당금 설정은 결산일에 합니다. 12월 31일. 그 설정을 하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 기말의 채권 잔액이죠. 기말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이렇게 되고요. 이게 1%라고 되어 있어요.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1억 이 문제 곱하기 1%. 자, 빼기 남아있는 거. 3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70만 원 보충하면 되는데, 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충법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따른 회계 처리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70, 자, 결산 일자를 넣고 있습니다.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시험을 보실 때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의 결산자료 입력 메뉴 이거. 예. 시험 보실 때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가셔갖고 이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대손 관계되는 그 추정률만 확인하시고, 기본값이 1% 돼 있죠? 문제에서 1% 나오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해당되는 그 채권의 대손 충당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삭제한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세무 2급에서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려면 계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손상각 그 버튼 눌러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타입의 문제인데요.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결산 시 바드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바드럼의 기말 잔액은 1억,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160만 원이 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것.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억 곱하기 1% 빼기 얼마 있다고요? 160. 그럼 마이너스 60만 원 나오는데, 공식에 대입해서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는 환입입니다. 만들어야 될 금액은 100만 원 만들면 되는데요. 160이 있으니까 60만 원 환입해야 되죠. 예, 환입과 관계돼서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채권이 매출 채권이면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그 판관비 환입이 있고요. 그러지 않는 거는 영업의 수익의 환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문구가 없어도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환입과 관계되는 분괴는요, 아까 결산자료 입력 말했는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환입이 발생되면 직접 분괴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분괴해서 넣으셔야 돼요. 자, 환입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60만 원이죠, 여기서. 예. 빼야 되는 거. 예, 160에서 60을 빼야 해서 100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60을 빼야 되니까 차변에 쓰시고,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변 거 보세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 환입금 두 개가 뜨는데 매출 채권은 이걸로 쓰시는 거고 그 나머지 기타 채권은 이걸로 쓰는 겁니다. 이게 851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